샤론. 샤론. 아이고, 아침 많이도 먹었습니다. 우리 샤론이 지금 배가 막 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예쁜제라룸에 가서 요거 안나자넷이라고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스웨덴 꽃 안나자넷 꽃대가 지금 피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점을 또 들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대씩 또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얘는 이거 보세요. 완전 뼈라름인데 여기서 또 꽃대가 나와요. 요렇게 아주 뼈라름입니다. 아주 못생겼었는데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었어요. 예쁜 제라룸에서 데려온 신상 K 봄의 풀. 빨간 꽃은 K 봄의 풀. 또요 핑크는 뭘까요? 은은한 미소입니다. 은은한 미소. 아, 진짜 은은한 미소답네요. 이뻐서. 이렇게 또 신상 안나자네 이렇게 세 점을 들고 오고 말았습니다. 샤론이가 11년 차예요. 그래서 청춘은 아니어요. 우리 샤론이 아프니 하는 분도 있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아, 아침부터 뭐 참새 소리, 새 소리에 아주 짹짹짹짹거려가지고, 와, 새 소리 들으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새 소리 들으면 진짜 어느 음악 소리보다도 저는 새 소리가 좋아요. 두 번째 이렇게 피워주는 신년기야. 꽃대가 몇개 남았어요? 아, 저는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 진짜 뭐 어느 음악 소리 못지않게 너무 좋아요. 여기 공원에 이렇게 소나무니 뭐니 많아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새소리가 엄청 납니다. 사랑초가 아침 햇살이 아주 들더니 지금 시간 뭐한 10시 이렇게 됐는데요. 또 햇살이 좀 갔네요. 사랑초가 햇살 부족해서 아주 만족스럽게는 피워주지를 않고 있어요. 사랑초는 많은데, 에휴. 헬리퀸이 이렇게 한 대, 아이고, 다발성으로 피워줬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대 피어있네요. 밤새 저는 아직까지도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잡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창문을 좀 아직도 열어놓고 자고, 또 서큘레이터도 한 10시간은 틀어주는 것 같아요. 밤에 끕니다. 아침에 틀어주고, 밤에 끄고, 아직까지도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도 돌려주고. 통풍이죠, 아주. 문 닫아놓고 통풍 안 되면 각종 아주 진딧물도 생기고, 통풍이 안 되면 또 각종 또 병충해가 또 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틀어주고 그래 합니다. 아이비제라 색감이 이렇게 곱네요. 이렇게 두개 피었어요. 아유, 여름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입장이 다 떨어지고 뼈만 있었는데, 새 잎을 내주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이게 제라늄 키우는 요 재미예요. 제라늄 키우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못생기고, 아유, 얘네들 왜 이래. 아유, 진짜 제라늄 키우지 말까? 이러는데, 또 이렇게 가을 되면, 뼈라늄에서도 꽃이 피고, 새 잎이 나니까, 또,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듯이, 또, 이렇게 제라늄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제라늄이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요. 얘도 핀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흰 꽃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사랑초가 이렇게 아침에는 햇살이 들어서 좀 피나 싶었는데 그 당시 햇살이 가버렸어요. 햇살이 가갖고 지금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피다가 지금 활짝 좀더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흰삭스러움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노란 사랑초도 피다가 말았네요. 이렇게 노란 사랑초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고 지고 했습니다. 지금 햇살이 다시 가갖고 피다가 지금 이렇게 말았어요. 땅콩이도 어마어마하게 피었는데 다 이제 시든꽃 띄워주고 이제 맨잎안 남았습니다. 아유, 땅콩이가 아주 꽃잎심도 많고 최초에 피워주고 제일 먼저 선을 보이는 땅콩이 사랑초. 또 요런 애들도 뭐 SP 뭐뭐 뭐, 프릴 뭐 요런 애들도 다 솎아주고 잎도 다 잘랐습니다. 잎도 무성했던 잎도 깔끔하게 이발해주고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피다가 말았습니다. 흰꽃도 아직 잎을 다물고 있고요. 얘도 피다가 이렇게 바이바이올렛이라고 이렇게 핍니다, 지금. 바이바이올렛.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어요.
체리는 오늘도 많이 좀 피었네요. 체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뒤에도 인사랑초 이렇게 피어 있고, 러시아 제라늄이 꽃을 터뜨리려고 꽃 색상이 아주 진분홍, 아니 연분홍? 분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도 러시아 제라늄 메들레종 2? 메들레종 2입니다. 신인기아는 제가 너무 보여드려가지고 식상하시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시들면 자기가 쭉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신인기야. 아 요렇게 와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상에 못생기고 뼈라름 심어놓은 게 노지 앞에 살다가 이제 들여나갔고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각색이죠. 요런 꽃도 있고 또 요런 꽃도 있고 피워주려고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한 다섯 가지 심어준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아주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요렇게 마띠아토 목마가레 마띠아토 목마가레 예뻐서 노랫나무 카페 예를 하길래 연속으로 하길래 가서 거실에 있는 난하고 얘하고 또 맷점 또 들고 오고 말았습니다. 겨울에 웬 목마가레 마띠아토 얘를 사고 싶었거든요. 사고 싶은 애가 딱 나타나서 또 이렇게 들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쁘죠? 바람개비 사랑초 작년에 키우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올해 또 새 포트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또 합식해서 심어놨는데 햇볕이 없어서 아직 잎이 안 벌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흰 꽃인데 뒤태는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밤에 어제 깜빡하고 얘네들을 안 들여놓고 그냥 자가지고 어제는 좀 그래도 날씨가 포근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 살고 있습니다. 추운 날은 들여놓고 이렇게 제가 이제 기온을 봐요. 좀 풀어졌으면 좀 내놓고 춥다 하면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포근했어요. 그래도 좀 기온이 어제는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대 그대로 뒀는데 어머 얘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네요. 이렇게 얘네들도 막 네다섯 개 좋기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합식한 애들이 요렇게 엄청 미운 애들이 누가 얘네들을 밉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합식해 가지고 땅심으로 이렇게 그냥 엄청 풍성해졌죠. 못난이 심어 놓은 게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거. 이렇게 못난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같이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지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마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년에는.
이렇게 오늘도 이쁜 이런 화초들, 또 이렇게 또 피어있는 애들, 저기, 임파첸스, 더블 겹 임파첸스. 체리가 이렇게 피다가 말았습니다. 체리 스프리처죠? 이렇게 피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지금 뭐, 이렇게 제라가 아주, 이렇게 제라가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 제라를 보름달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피었습니다. 또 이거 미수천사님이 주신 스텔라존 같아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미소천사네님이 삽목이 준 게 이렇게 피었어요. 에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제라들도 겨울바다, 겨울 베란다에서 이렇게 햇볕 들으면 베란다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제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도 또 좁은 베란다 한 바퀴 이렇게 다 이쁜 꽃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햇살이 완전히 갔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베란다 햇살이 갔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꽃님들. 아이고. 오늘도 월요일 한 주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또 한 주 또 시작해 보아요. 아유, 제라 이뻐서 이렇게 제라 이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유, 아이비 제라도 색감이 이렇게 곱지요. 이렇게 고와요. 아유,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